굿모닝 월드입니다. 친환경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최근 다방면에서 생태 친화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물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정원관리사로 나선 양들을 소개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뉴욕 거버너스 섬입니다. 양들이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데요. 인근 농장에서 온 이 다섯 마리의 양들은 4월 말부터 9월까지 섬의 잔디 관리에 투입됩니다. 이곳의 잔디와 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외래종 잡초들을 뜯어먹으며 일종의 친환경 예초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양들이 즐겁게 식사하며 일한 지 올해로 3년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잡초를 제거해주는 덕에 원예사들은 섬을 가꾸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정말 대단한 팀워크죠.